adrenaline, bro. I don't know. I tried it. My adrenaline went crazy. I just did it again.달리는 지하철 위에 올라타 달리기를 하는 청소년들. 그나마 이렇게 주행 방향의 반대로 달리는 건 안전한 편. 열차가 주행하는 방향으로 달리면 보기만 해도 불안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영어로 서브웨이 서핑 혹은 트레인 서핑으로 불리는 지하철 서핑은 수년 전부터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위험한 놀이입니다. 적게는 두세 명, 많게는 10명 가깝게 무리를 지어 최대 시속이 약 80km에 달하는 지하철에 올라타 열착한 사이를 뛰어다니는 청소년들. 예전엔 그저 열차 위에 오르는 것이 목표였다면 최근엔 마주오는 열차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위험 행위도 목격됐습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의 단속이 강화하면서 잦아드는가 싶었지만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지하철 서핑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를 따라하는 청소년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하철 서핑 도중 터널 등의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혀 끔찍한 사고가 나는 상황도 무분별하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Just to get a good view, a good clip, and then post it on their Instagram. They repost it, repost it until it's viral. Tell me not, a lot of people do that. And then some people just genuinely do it for fun. 지하철 서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뉴욕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0월 말까지 지하철 서핑 관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6명, 관련 체포자는 181명에 달합니다. 작년엔 사망자 5명, 체포자 118명이 발생했는데 10개월 만에 이 수치를 뛰어넘은 겁니다. 최근에는 12살, 13살 소녀들이 뉴욕 퀸스에서 지하철 서핑을 위해 열차 지붕에 올랐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시장과 뉴욕 경찰, 그리고 지하철 서핑으로 숨진 청소년의 부모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하철 서핑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관련 영상 삭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드론을 띄워 열차를 감시하고 지하철 서퍼가 발견되면 해당 노선을 따라 경찰을 출동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서핑을 막기 위해 드론을 900회 이상 띄웠고 이를 통해 114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하철 서퍼 당사자뿐 아니라 지하철 내에 있던 승객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시민들은 서퍼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Oh my God. I'm about to curse them the f*** out. No, listen. Leave them. Are you crazy? Get your down. Get your down. 한편 미국 각주의 법무장관 14명은 이러한 챌린지가 확산하는 것에 일조했다는 이유로 틱톡을 고소했습니다. 틱톡 측은 오해 소지가 있다며 우리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장치를 제공하고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사용자를 위한 안전 기능을 출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